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녀가 다 선택적 항구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아이들은 언제나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입니다. 그러면 할인이라는 아이는 원래 좀 어떤 특성을 가졌나? 이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기질을 먼저 생각해 보죠. 기질은 날 때부터 결정돼서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인 특성인데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할인이는 slow to warm up temperament예요. 네. 더딘 기질인데 얘네들은 뭐 느리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빨리 잘 못 받아들이고 시간을 많이 줘야 되고 익숙해지는 데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 과정을 잘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감정을 선뜻 표현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게 편해요. 고맙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네. 표현하는 것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해요. 근데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심지어는 기쁜, 긍정적인 감정도 선뜻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웃을 때도 깔깔깔 웃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군가와 정서적인 소통을 성공적으로 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적은 아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감정을 딱 물어보면 한참 기다려줘야지만 속 얘기를 툭 털어놓을 텐데 여기까지 못 가고 언제나 마음의 소통을 성공하지 못한 채로 마지막 기억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타인과 감정 소통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긴장되고 당황스럽고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고 놀라고 이런 경험이라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면 감정을 딱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와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마음을 물어보면 마음에 힘든 건 있으나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힘든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거든요. 아, 너무 짠했어.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하린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느냐 하면은 너는 누구하고 살래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하린이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다. 가뜩이나 이런 속 이야기, 평소에 마음이나 생각을 잘 말하는 사람한테마저도 굉장히 맞아. 선택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는 누구하고 살래? 맞아. 그러면 아이는 엄마하고 산다고 해도 아빠한테 미안하고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이거는 고르거나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과 이 고민을 한동안 하고 지냈어야 됐을 거라고 봐요. 몇 년간. 그렇지면. 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요즘에 니네 엄마 왜 너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얘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지는 그냥 사회적인 어떠한 상식선에서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연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은 아이한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기질도 그런 아이가 또 엄마 아빠의 불화를 겪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고 와.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네들 선택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엄마랑 왜 같이 안 살아? 니네 엄마 안 보이더라? 이랬을 때 이 아이는 언제나 자기의 속 이야기,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미 굉장히 오랜 동안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굳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